어제는 이태원 참사 뒤첫 어버이날이자 임재전 용산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이가 꽂아준 카네이션을 단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전 서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가슴에 자녀가 아닌 학생들이 꽂아준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달렸습니다. 참사 200일을 앞두고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는 카네이션 대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이. 유족들은 참사 관련 경찰 책임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에 앞서 무전이 잘 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비판했습니다. 재판에선 용산서 112 상황실에서 근무한 정현욱 팀장이 증인으로 나서 참사 당일 한 여경이 무전에서 큰 소리로 가용 인력 모두를 증원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참사 이후 상황보고서 작성 과정에선 이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이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 서장 지시로 참사 관련 문건에 교통기동대가 아닌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지원 요청했다고 수정한 사실도 말했습니다. 이전 서장 측이 모든 형사 책임을 부인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계획입니다. 재판이 한창이던 그 시각 유족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과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